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6페이지에 이제 양갈이 2번에서 본등기 효력이 자. 물론 본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1.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번 대항적 효력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 임차권 할때좀 보겠죠. 세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물권이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물권의 순위, 우열이 있고 그 우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결정됩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죠. 다시 말하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물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이거 우리가 순위의 확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추정적 효력이 나오죠.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겠죠. 등기, 본 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되죠. 이게 뭐죠? 권리 변동적 효력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을 받아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을에게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을 받아요.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추정의 효력해서 의미 성질이 나오고 물적 범위 해가지고 1, 2, 3, 4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결국은 뭐냐면 요겁니다.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고 있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또 매매가 유효함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추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든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 자,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 매매 계약이 있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추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매매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뭐 받겠습니까? 추정을 받겠죠? 그죠? 원인, 포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등기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그 담보물권의 원인으로서 뭐가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그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을 기억하여 여기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추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된다 그래서 등기가 무조건 유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그죠? 따라서 제3자는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받는다는 말은 등기 명인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라는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네 거냐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이 을에게 네게 맞느냐 그러면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을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갑, 전 권리자가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전 권리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양쪽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추정이 깨지니까 아, 그 등기는 무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그 등기 자체가 이미 무효라는 말은 아닌 거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병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졌으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이제 을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을이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우리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갑이 뭘 입증했냐면 을이 가지고 있던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뭐 해버렸어요? 입증을 했으면 반증이니까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망한 사람, 사자, 죽은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는데 등기된 날짜는 예를 들어서 2월 25일인데 갑이 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 앞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만 드렸지만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자,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다만 추정이 뭐가 됐어요? 깨졌으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허문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전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입증이 됐냐면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추정이 깨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건물을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 저 갑입니다. 신축을 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들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이죠.
근데 이러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보전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을압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앞대, 머리둡니다.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자, 이것도 일단은 뭐죠? 유효해요. 중간 생략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거예요. 다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따라서 을이 문제됐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갑이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한다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우리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징과 관련된 전부예요. 자,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물적 범위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판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판례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것인데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 부분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넘겨보시면 인적 범위 해가지고 추정받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권리자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 4번에서 1, 2, 3, 4가 해가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있지만 뭐예요? 보전 등기 전에 뭐가요?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1번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신축했다 이런 얘기에서 이거는 합치면 뭐예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교재에 또 나와있지만 228페이지 상단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자, 보세요. 1. 허무인. 그 다음에 2번은 반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망자죠. 요거예요. 자,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는 등의 반증이 존재하거나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뭐죠? 추정이 깨진다. 그래서 요 판례들을 합치게 되면 뭐죠?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교재 나와 있는 판례 읽어보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추정의 효과죠.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 권리 적법 추정과 관계해서 229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찌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한번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천받는 거죠. 뭐가요? 안경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로 뭐 되는 거죠? 추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추정력은 소유권과 같은 권리 관한 사항, 사항란의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이 인정이 돼요.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이죠. 표제부의 사항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건물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은 소유권이다, 저당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권리 관한 등기에 대해서 추정이 인정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든 개는 추정력이 없고 뭐에만요? 본능 개만 추정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공신력이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이걸 앞에 썼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무효인 등기나 무효인 등기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 공신력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등기 청구권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등기 권리자인 을이 등기 권리자인 갑에게, 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갑이 응해서 이제 등기소 등기관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등기 신청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상 걸린 거죠. 이에 반해 등기 청구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상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우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등기소 등기관에게 하는 거고 등기를 청구하는 거 누가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맨 처음을 하는 것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이 애초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등기 인수 청구권은 을의 갑에게 대금을 다 줬는데 을이 이전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러면 갑이 좋은가요? 아니죠. 맨날 갑 앞으로 뭐만 나와요?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를 받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자, 이래도 중요합니다. 이 집에서 중요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인 것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청구권이죠. 물론 매매는 뭐죠? 법률행위.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뭐죠? 채권청구권이다. 까지 왔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들이 나오고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을과 만나,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을이 누군 거죠? 매수인 거. 그러면 인도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있는데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첫째, 을의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몇 년이죠? 10년이죠. 항상 그러느냐? 우리 판례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첫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죠. 임도받아서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뭐 되지도 않아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채권이니까 10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되겠죠. 항상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뭐죠?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스스로가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점유를 하는 것만 권리 행사이냐? 아니다.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 사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등기가 뭐가 돼버려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죠. 그래서 요 사례는 중간 생략 등기 사례로 바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중간 생략 등기하고 결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231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뭐 한 거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판례 밑에 2. 취득시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린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구별하고 있거든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은 청구권이죠. 3번,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자의 등기 청구권도 뭐가 되겠어요? 채권은 청구권이겠죠. 4번, 부동산 환매권, 이것도 물권이 아니죠? 채권은 청구권이겠죠. 5번, 가등기. 자, 기억나시나요? 가등기에서 그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물권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도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6번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죠. 왜요? 유인성치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이 누구예요? 갑. 이 등기 청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럼 청구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는 거고 그때는 그 등기청구권은 명칭과 상관이 없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의 청구권이죠. 7번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청구권인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도 이미 이 사람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아무튼 지상권이 소유권이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은 물권 청구권이죠. 8번 또 나와 있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이때 행사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의 말소 등기 청구입니다. 아 일단 요 청구자에게 소유권이 아직도 있으면 그 사람 등기청구권은 뭐겠어요? 물권의 청구권이겠지만 다른 데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의 청구권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죠. 근데 그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집을 단대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 청구권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청구권의 행사 뭐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 재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큰 의미는 없고 마지막은 빡세가지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유인서를 취하고 유인서를 모르더라도 그냥 매매가 무효 뭐인 거예요? 등기가 무효인 거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에게 등기를 해줬고요. 우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으로 병에게 등기를 해줬고 병이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으로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매매가 무효입니다.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 무엇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 정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정에게 바로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이때 갑이 정에게 행사하는 그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도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여기서 엽기적인 일이 벌어져요. 정의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 명의가 병으로 갑니다, 병. 그죠? 그럼 또다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등기의 명의가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요. 그럼 갑은 또 우리에게 말소 등기. 그럼 이놈은 재판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판례가 유인서를 취하지만, 유인서를 취해서 뭔가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굳이 이럴 때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결론은 이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등기 무효니까 갑,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다만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명칭은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 말소다, 이전이다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으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 얘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33페이지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